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영준입니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네, 손님을 모셨습니다. 귀인을 모셔서. 네. 예, 창업자는 아니고요. 네. 예. 디캠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디캠프의 네. 센터장을 맡고 네, 계신 네, 김홍인 네.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디캠프, 디캠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김홍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캠프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한국에서 디캠프를 알고 있는 분들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디캠프의 네. 김홍일입니다. 네. 저희 디캠프는 기본적으로 그 창업자분들을 응원하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공간과 투자와 네트워킹을 제공해주는 세 가지를 시스메틱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 이미 해주셨는데 그 디캠프를 보통 이제 또 다른 말로 혹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할 때 은행권 뭐 청년 창업재단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재단 상임 이사도 겸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네. 배경이 있는 건지 디캠프하고 예, 디캠프와, 뭐 전혀 별개의 예, 기관인지 그냥 브랜드 이름인 건지 아니면 네. 뭐 예, 그리고 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자금이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물론 약간의 추측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이제 재단의 네. 이름이고요. 네. 주식회사 뭐 재단 뭐 이렇게 네. 말할 때 이제 법률적 이름이고 디캠프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이라고 하죠. 보통 비영리 재단 법인의 사무국이 있고 그 사무국 이름을 저희 이제 디캠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은행권이라는 조금은 보수적인 이름 돈은 이제 재원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만 재원이 은행에서 나와서 은행권 18개 은행이 이제 2012년도에 5천억을 출연 약정을 해서 이제 다 출연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450억이 추가 출연이 약정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3,450억이 추가 네. 출연될 겁니다. 3,000억짜리 재단이라는 거 아니요. 아, 8,450억. 네. 처음에 5,000억이었고 네. 합치면 8,420억. 8,450억. 자, 대부분의 돈이 어디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지금? 돈은 기본적으로 뭐 다 나가 있습니다. 제 돈에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성장금융에 저희가 네. 이제 5천억 중에 최초사 5천억 중에 3,500억이 나갔고 아 출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은행으로부터는 출연을 받은 거고 예. 저희가 이제 간접 투자로 네, 성장금융에 3,500억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일자리 펀드도 3,100억이 다시 성장금융으로 넘어가 예정입니다. 네. 자 디캠프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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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캠프를 상징하는 또 그 건물을 네네네. 있고요. 네네. 그 건물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스타트업 관련되신 분들은 그 선동경 디캠프를 한두 번은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말씀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나 아니면 실제 지금 뭐 어떤 회사가 입주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캠퍼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선릉에 있는 새로운 캠퍼스랑 네. 선릉 캠퍼스는 이제 개포에 있었는데 이번 9월 달에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1층과 5층의 입주사, 그 스타트업 분들 각 1층, 다 합쳐서 한 15개 스타트업들이 와 있더라고요. 15개요, 예. 입주해 계시고 나머지 이제 그 4층에는 기본적으로 멤버들 저희 이제 디캠프 멤버가 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데 네. 공용 공간인데 와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누구나 그리고 이제 1층, 5층에 계시는 분들이 또 회의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6층에는 뭐 저희가 매달 하고 있는 D-Day 행사를 하는 다목적 홀과 세미나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그 사람만 있느냐?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들 입주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제반적인 업무들과 관련된 멘토링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주요한 행사 몇 가지만요. 제가 보기엔 오늘 디캠프 행사 이름만 네. 말하다가 네. 저희 끝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쫄투도 되게 특별하거든요. 맨 처음에 디캠프의 후원과 장소 도움을 받아서 네. 진행을 네. 했었고요. 그 특히 이나리 센터장님이 하실 때는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셨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 쫄투를 처음에 이끌어가는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예,
그 티캠프 출신이었던 이장님이라고 불리는 양석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나 송영 대표님 자세히 알고 있지만 예, 아직 모르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도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한국 스타트업계의 간첩. 네, 그런 분이 혹시 모르면. 있을까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요한 행사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이제 스타트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제 TED 캠프를 아시긴 하지만. 근데 충격적으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에 하웨이의 글로벌 랩에서 한 20군데 나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저희 디캠프를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달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20개 스타트업들을 미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한 6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개 기업 중에 디캠프를 아는 기업들이 몇 개는 될 것 같으세요? 그 스타트업들 중에. 간첩이 많이 있었군요. 아니, 뭐 한 70%는 돼야. 아니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아, 우리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시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지만 우리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모르고 있구나. 그럼 진짜로 몇 개나? 4개요. 아, 20개 중에요? 20개 중에 4개 기업만 디캠프를 알고 있었다. 그 혹시 그 뭐 하에 연결해 주신 거니까 약간 그 뭐랄까 하드웨어 쪽 기업이어서 기술 쪽 기술은 뭐 소프트웨어 뭐 다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가 그러게요.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었나. 네. 그러면 사실 마루180도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 저희 페이스북에 좋아요 3만이 아직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 뭐 그래서 저희 그래서, 쫄지 말고 투자라의 좋아요 뭐 관련된 분이 많은 사람이 아직 안 됩니다. 만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신다는 생각으로 저희 디캠프 자랑이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자랑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 이제 저희는 저희 그 스타트업 저희 이제 디캠프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D-Day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독보적 브랜드가 됐죠. 독보적 브랜드죠. 사실 거의 뭐 초기 스타트업 컴피티션의 등용문. 그래서 등용문에 여기 또 심사위원도 계십니다. 심사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심사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디데이는 워낙 디데이는 저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이제 69회가 된 거죠. 69회 매월 했으니까 그리고 매년 12월은 또 안 하고 있으니까요. 1년에 11번씩 하는 기준으로 하면 거의 7년, 6년 가까이 한 건가요? 그래서 D-Da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Day는 평균 경쟁률이 한 20대 1. 그리고 스타트업 분들인데 이제 저희가 5분의 발표 기회와 10분의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의 진짜 인사이트 있는 그 Q&A를 통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나름대로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Day는 뭐 단순하게 컴피티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축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여기는 축제다. 그래서 좀 작지만 좀 이렇게 열기가 넘치는 행사 이렇게 D-Day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Day가 끝나고 나면 D-Day 출전팀에는 저희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기회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전 발표하게 되는 5개 팀에 들어가면 투자의 기회와 입주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단 지성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D-Day 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분들이 20대 1의 경쟁률에서 서류 심사, 대면 심사를 통해서 5개 팀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5분들이 5분 발표와 10분의 Q&A를 통해서 글러질 건 다 글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중의 반응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저희가 투자 입주와 투자를 통하는 투자를 기업당 한 3억 정도 저희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가 되고 나면 당한 형태의 뭐 우리 대표님 지난주에 부산도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와 주셨는데 오피스 아워를 통한 그 전문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그 멘토링에는 뭐 홍보부터 해서 뭐 인사 법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 디캠프 D단 DHR 살롱이라고 해서 지금 한 30개 스타트업 패밀리들이 10주 과정의 HR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CEO분들이 황상년
그 카카오의 황선님 부사장께서 직접 근데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도 야간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뭐 그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네네.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들의 진정성만큼은 남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그 CEO 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 건강. 네.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뭐 이렇게 외부에서 있다가 사무실 들어가면 대표님들이 저만 보면 안고 울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는 건 그 5분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활동을 언론사와 제휴를 해서 보시면 뭐 D-Day뿐만 아니고 입주사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쵸. 채널로서 네. 저희가 상당하게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 매칭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가장 큰 행사였던 IF 길거리 축제 IF 2019라고 연세로 앞에서 네. 100여 개 스타트업들이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일반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서대문구랑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에서 하고 네. 신촌의 그 앞거리를 맞습니다. 주말을 빌려서 네. 네. 거기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많이 축제들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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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즐기는 곳이니까 네네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네네네. 네. 아니, 일단 그 선생님 어쨌거나 D-Day가 워낙 유명해서. 네네네. 근데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진짜 만약에 일단 D-Day에 출전하고 싶다 네네. 이런 팀과 그다음에 네. D-Day에 방청을 가고 싶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하고 하면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ay는 출전은 저희가 매달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D-Day 자체를 상품화해서. 그 외부 스폰서 또는 외부 공동 주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 주최. 네네. IFC 그 국제금융공사라거나 네. 이지스 자산운용 뭐 네. 특허청부터 네. 시작해서 대기업들 그래서 뭐 그런 주제는 상관없이 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달 저희 웹사이트에 나오고 네. 페이스북에 공고가 그러면 디캠프에서 공고 나온 그 D-Day에 대한 공고를 보고 네네. 출전을 원하거나 그 도전할 팀들은 신청을 하면 신청하시면 된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개별 연락을 주시거나 네,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방청은 또 어떻게 되나요? 방청도 동일하게 네. 아, 그 공지에 네네, 같이 네네. 신청하시면 그러면 되고. 아마 구글 닥스 이런 게 맞습니다. 있으니까 구글 닥스로 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D-Day가 그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돼서 네네. 꽤 유명한 팀들도 그리고 이제 많이 성장한 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선 사장님 오시고 나서도 좋고 네네. 아니면 뭐 어쨌거나 디캠프가 자랑할 만한 아 우리가 키운 이런 팀이 이런 스타트업이 됐다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네. 저희가 키운 건 아니고 아, 네. 영광스럽게 저희를 네. 거쳐가 주신 분 중에 이제 토스. 네, 토스. 네. 아, 오, 토스는 아, 토스도 D-Day 출신인가요? 네, 네, 네 D-Day. 여벅기였다고 하셔도 되는데. 어쩌고 여벅기였다고. 네, 아, 토스가. 그다음에 네. 뭐 8%. 8%. 네, 저희 투자사입니다. 네, 네, 네. 네. 거기서 픽업하셨군요. 네, 심사하셨다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여기서 사실은 창업을 했죠. 저희 투자한 회사에 와이프였으니까 이은혜와 고피자, 네, 고피자 쫄쫄에도 출연했고 저희 또 투자사죠. 네, 너무 맛있는 피자를 저도 네. 먹었던 인도에 고피자. 지금 진출해 있고 와, 또 네. 베트남 네. 뭐 한국 신용 데이터 아 김동호 대표 김동호 대표. 네. 투자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짤리는 밀린 회사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저는 조금 쓰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네. 저희 그 디캠프 입장에서는 네.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저는 제 직원들인데 쓰지 말자.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율이 네. 중요하다. 네네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롤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니콘이 되었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랑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희 디캠프를 거쳐간 분들 전체적인 생존율이 3년 기준 아직까지 한 90% 정도 되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네네. 토스를 배출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탄탄한 스타트업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네네네. 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정도? 또 뭐 네. 필요하시면 제가 좀 더 알아볼까요?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한 기업의 수가 거쳐간 네. 기업의 수가 뭐 262개 정도. 262개. 아, 네. 저희가 그 중에 한 7, 8개 정도를 네, 투자를 하셨네. 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네네. 뭐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 디데이의 팀을 구성했다면 참여해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전 디데이에 실제로 방청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사실 드렸고요. 꼭 뭐 몇 번 정도 한 번도 아니고요. 뭐 몇 번 한번 보시면 이런 다양한 팀들이 나중에 성장할 팀이 초반에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서 게다가 또 송은강 대표님 좀 훌륭하신 분의 어드바이스나 조언도 덤으로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매달 매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디캠프 6층 저녁 6시에 가시면 네, 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디캠프 그 디데이에는 각종 고등학교, 각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방청을 많이 오세요. 아, 예. 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것도 엄청 오시고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디캠프의 디데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는 가장 긴장감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단과 그렇죠. 호흡도 잘 맞고 이제 그 정말. 발표하는 창업자 간에 예. 가장 긴장감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단들의 대부분 초청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하나같이 네. 그래서 괜히 헛말을 하면 네. 망신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디데이에 가면은 좀 네. 걱정이 돼요. 준비를 해서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 헛말을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송 대표님 워낙 출중하셔서 뭐. 왜 그러세요 오늘? 여기 분위기 안 맞게. 좀 이렇게 올라갔다 네. 내려오셔야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멘토 역할 혹은 이렇게 심사 평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도 디데이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보통 심사위원분들은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7분인데요. 그 일단 이제 뭐 송은강 대표님 네, 같은 분, 캡손의 송은강 네, 대표님, 네. 그다음에 뭐 권도균, 김영덕, 뭐 김영덕, 이태경 대표님, 이태경 대표님, 업계 또 훌륭한 청투사에서도 꽤 많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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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잘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네,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이 심사위원분들 저희가 이제 참 고마운 게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우리 디캠프 그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딴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만큼은 이렇게 심사위원님들끼리도 디베이트를 하세요. 오. 그게 저는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우리 발표자분인데도 네네. 사실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네네네. 본인이 그런 취사선택의 여유가 있지만 하셔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를 자기가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측면에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그 네. 만약에 제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그 늦은 시간에 갈 수 있을까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흔쾌히 오셔서 흔쾌히 와주시고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디데이는 뭐 영상을 촬영해서 공개한다거나 네네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그럼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네 그러면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재미가 있으면 직접 또 이게 직접 보는 것과 영상은 차이가 있기 차이 때문에 차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등학교 대학생 이야기도 네네. 하셨지만 중견기업 2세분들도 많이 오세요. 오. 이 사업 아이디어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이디어와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네. 코멘트를 이제 네. 자기 경영에 이제 녹아내기 위해서 네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오세요. 그 얘기는 또 좋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스타트업들은 뭐랄까 자본의 여력이 매우 취약한 네네네. 젊은 층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이제 가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좀 기업화되어 있고 이 대를 이어가는 쪽에서도 와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면 네네네. 그런 것들이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까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네. 1년에 대충 몇 건의 투자를 네네. 하고 계시고 금액은 얼마까지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조금만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출자 이외에 제가 알기로도 디캠프가 직접 투자 진행을 있고 하고 아까 자금량이 엄청나신 걸로 보아. 네. 네. 뭐 어떤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투자가 이제 결국에는 저희는 사실 그 사무실 임대도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투자죠. 사실은 아까 한 15개 입주한 기업들은 네네. 아예 무료인가요? 네, 아예 무료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도 네. 사실은 무료니까 네. 몇 개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 베이징 6개월에 네. 또 6개월 연장. 6개월 연장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뭐 좌석수 인원수는 어느 정도 규모가 그게 이제 처음에는 네. 저희는 가능하면 소규모 그쵸. 10명 네. 이내 얼리 스테이지 예, 네. 얼리 스테이지 쪽 네. 10명 이내 그래서
있는 동안에 저희가 네. 해드리는 필요한 것들 도와드려서 빨리 이제 스케일업해서 나가는 거. 그러네요. 그것도 그거, 거의 그냥 투자인데 완전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 투자하니까 거고. 그거는 네. 이제 그 보상 없는 투자를 네, 저희는 네, 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물어보신 투자하는 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지분 투자하는 건데 지분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성장금융이나 네, 또는 간접 운용사 우리 네. 대표님 캡스톤이나 아. 또는 기타 운용사를 통해서 네. 나가는 간접 투자 형식. VC를 통해서 네. 네. 간접 투자하신 네. 형태가 있고요. 성장금융을 통해서 간접 성장금융 또는 이제 우리 저희가 직접 아. 운용사인데 하는 간접 투자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분을 네. 하는데 직접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 투자는 저희는 이제 그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그 지분 취득 비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5% 아, 상장 네. 5% 내에서 3억 기준입니다. 네. 아, 그러면 지분의 최대 한도는 5%. 그다음에 자금의 최대 한도는 3억.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대충 곱해 보시면 네. 회사 밸류를 얼마로 제안하시는지 나오네요. 네. 이걸 참고하셔서 네, 일단은 풀로 얘기하신 다음에 예, 네, 센터장님이 난색을 펴면 좀 깎아 주시는 방식을 아니, 사업자분들이 취하시는 그 투자나 이 모든 것들은 좀 깜짝 놀라시는데요. 네. 제가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누구의 네. 누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팀장과 투자팀에서 합니다. 투자팀에서 네. 별도로 네. 네. 그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의 네. 직접 투자를? 그 네. 투자 건수는 제한이 없고요. 근데 이제 1년 예산안은 있죠. 네. 1년 예산안은 이제 뭐 간접은 또 간접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져 있고 보통 한 50억 내외? 네. 50억 직접 네. 투자 기준으로. 직접 투자 기준으로. 그러면 한 평균 네. 금액을 한 1억 정도면 네. 50건. 네. 그리고 뭐 다 2, 그거. 그러면 3억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 3억 기준으로 보면 뭐 한 2, 30건. 김시한 팀장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본인 하시고 계시면서 50건 투자하시면 그건 압니다. 담당 작가 지금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아, 그, 저는 또 그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아까 디데이의 그 기업들은 얘기해 주셨고요. 네네. 직접 투자했거나 간접 투자한 네네. 디캠프에서 그런 기업 중에 또 혹시 기업 남는 기업이나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 간접 투자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걸려 있는 기업 안 걸려 있는 스타트업이 아,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 얼리에 네, 많이 했으니까 뭐 배민도 있을 거고요. 네. 오 네, 배민도 당연히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안 걸려 있는 네. 간접 투자 쪽으로 간접 투자는 네. 안 걸린 네.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렵다. 어렵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직접 투자하신 기업 중에는 혹시 또 직접 투자는 뭐 저희 뭐 고피자도 있고 뭐 아까 네네 그다음 3분의 1 저희 회사에 또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초기 투자해서 아주 잘 성장한 회사입니다. 아니, 오늘 센터장님하고 대표님 맞추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해서 캡슐에 투자한 기업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투자 쪽도 뭐 저희 그 투자 이후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1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작년 기준으로. 그 얘기는 투자 수익률도 되게 잘 가지고 가시고 있다. 네네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캠프의 죄송합니다. 엑기스를 좀 뽑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럼 또 궁금한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영리나 수익을 목적으로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네. 그냥 뭐 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분을 일부 획득하고 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실제 뭐 엑싯을 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자발적으로 엑싯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라스트 리조트가 되고 싶어요. 아, 네. 끝까지 간다. 네네. 그런데 아,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도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 직접 투자 쪽이요. 네.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 관리 이슈나 그 다음에 우리도 투자 회수한 걸로 재투자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저희 투자 팀장님께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적 구조를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는 그렇죠. 또 그 민간에 있는 VC와 계속 충돌이 날 그렇죠. 수도 있고 경쟁 관계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더더욱 좀 더 앞쪽 얼리 스테이지로 아, 가려고 합니다. 네, 좀 더 네. 가서 그 다음에 저희들 쪽을 받아줄 수 있는 뭐 캡스톤처럼 이렇게 네.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우유를 주고 네. 키웠으면 네. 이제 전문적인 네. 쪽에 주고 저희가 저희 네.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VC 네. 쪽에서 받아갈 네. 수 있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까먹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수익을 아, 네, 수익은 확보하시는 예, 수익은 이제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올해도 사실은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천만 투자했는데 시장에서 팔면 한 35억. 아, 5천만 원이요? 네, 예, 5천만 원, 35억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이제 이걸 팔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좀 더 밸류를 네.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 굳이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하나와 네.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이 투자를 집행한 그 담당 심사역인데 우리가 보상 체계가 아직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또 그 예.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네. 그래서 많은 투 팔면 좋아요. 네. 뭐 상당히 네. 캐시 자체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뭐 엑싯을 했냐 그러니까 강제로 엑싯을 네. 당한 경우는 많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지만 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2천만 네. 원 투자했는데 10억을 받고 나온 건 있어요. 아, 그건 제 없을 때 일어난 거기 네, 때문에 네. 보상 체계 완전은 전 상관이 네, 어딘지 없고. 어딘지 대략 짐작이 되죠. 저희 압니다. 네네. 대표 출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전 센터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디캠프에 저도 사실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는데 네. 이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운영 자금과 실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일단 스타트업에 기여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은행이 실제 자금을 초반에 출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디캠프가 뭐 지향하는 바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금융 쪽과 뭐가 연결되는 스타트업 뭐 이런 걸 뭐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의 궁극적인 뭐 목표? 뭐 가는 방향성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이 재단 처음 설립할 때 네. 영역을 했었어요 외부에서. 아 센터장님. 네네. 아, 네네. 그때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처음 생긴 자산운용사 특허 관련 아, 자산운용사를 네네. 설립을 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돌아다닐 때 여기 우연찮게 여기에 돼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첫 펀드를 제가 그때 돈을 또 받았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에 공헌하자라고 시작을 한 거지만 아, 네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네. 일부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이 큰 스타트업에 대출을 자기 계정이 아닌 예금자 돈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쵸.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일이죠. 네, 네. 잘못된 일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은행이 떠날 수 있는 리스크를 신디케이션, 즉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서 개별 은행의 결코 인수할 수 없는 위험들을 연합체를 통해서 인수함으로써 줄어드는 개인 고객을 만회할 수 있는 기업 고객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 저희는 지금 계속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장님들인데도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 쪽에도 네. 재밌는 게 코스닥이 97년도에 한 330개였는데 네. 이 97년 기준으로 1900개 정도 됐어요. 네. 네. 2017년. 2017년.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그러니까 오. 한 1500개 네. 정도 늘었는데 네. 코스피는 4개밖에 안 늘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스타트업들이 코스닥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스타트업들이 은행의 기업 고객이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일자리 이런 거는 나중에 네, 결과물의 네, 문제고 네. 은행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프레젠트하는 건 뭐냐면 개별 은행 결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네. 위험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주신 돈으로 네. 저희가 기업을 키워서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은행의 고객이 될 것이고 은행의 고객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저희 구름이 같은 경우에 가입자가 한 52만 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유료화했을 때 그러면 결제는 결국엔 은행을 통해서 결제 계좌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에 결코 그냥 출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네. 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은행과 네. 저희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이제 디캠프는 기본적으로 저는 창업 이란 하도 이전에 결국 혁신 문화의 전진 기지라고 데피니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요 기업들만큼은 혁신적인 사고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끔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저희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네. 미래를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드려도 사실 그냥 되게 그 우문을 한 건데요. 왜냐면 네. 은행권이라는 말이 들어있길래 이게 그러면 그래도 큰 금액을 네. 출자하신 건데 네. 은행에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 고객보다는 은행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튼튼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에 이 밑거름의 자금이 돼서 다시 그 스타트업들이 은행에 뭐 대출도 받고 혹은 뭐 돈도 넣고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네. 이룬다는 게 물론 뭐 이건 제가 볼 때 1, 2년짜리도 아니고 10년, 20년 크게 봐야 되는 네. 일이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혹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전체 부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티캠프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